안녕하세요. 임규명입니다. 오늘은 회로이론에서 나오는 순식값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순식값만 딱 나오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문제를 이용을 해서 해결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순식값의 이 공식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순식값이 파형으로 그려지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고 있으면 좀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순식값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나 이론서를 보시면 이렇게 생기는 공식들 많이 보셨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떤 뜻인지를 몰라서 이것만 나오면 그냥 문제를 포기해버리세요. 네,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이에요. 자, 제가 오늘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생긴 애들을 순식값이라고 하는데, 순식값은 그 순간에 그 값을 순식값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배우는 전기에는 직류와 교류가 있죠. 근데 직류는 한번 전압을 투입하면 뭐 10V면 10V.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전압이 일정하게 가죠. 그래서 계산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 교류라는 애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합니다.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인데요. 요 밑에 이 줄이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고, 여기가 이제 전압과 전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요. Vm sin 오메가 t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예, 이게 v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얘를 보시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전압의 크기가 변하죠. 예, 처음에 0V였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요. 크기가 커지다가 예, 또 작아지고. 이번에는 또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커지고 예, 작아지고. 이게 마이너스가 전기에서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얘가 기준이 이쪽 방향이면은 얘는 이쪽 방향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는 이제 차차 이제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 공식을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앞에 나와 있는 Vm. 요거 보통 대문자로 많이 써요. 이 대문자는 이 m이 맥시멈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압, 이 시시각각 변하는 이 전압의 최고 높은 전압, 그러니까 최대값이라고 합니다. 이 Vm은 전압의 최대값을 써주고요. 이 sin은 이 파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sin 파. 네. 요렇게 가는 거. 0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생긴 파형을 sin 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sin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메가는 각속도라고 해서 e파이 f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파이가 각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각도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되겠죠?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가 360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파이는 몇이겠어요? 180도겠죠? 여기가 180도고요. 여 가운데가 90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t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여기까지가 360도잖아요. 그래서 이 360도 이 사인파로 360도를 1초에 60번을 반복하면 그게 60Hz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파수가 60Hz면 여기다가 예, 60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1초 동안 각도가 얼마큼 변하냐? 예,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계속 나오는 거니까 아, 그냥 오메가가 각속도고 여기 이 자리가 오메가고 이거는 각속도라고 얘기하고 얘는 2파이 F구나. 그리고 얘는 그냥 시간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세요. 이 오메가 T를 이해를 하시려면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하세요. 다시 순식값으로 가면 이 Vm sin 오메가 T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Vm은 최대값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 sin은 이 파형을 의미하고 오메가 t는 그 시간에 따른 각도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럼 i도 im sin 오메가 t가 요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im도 똑같이 전류의 최대값을 의미를 하고요. 이 sin은 파형을 의미하고요. 오메가 t는 이 시간에 따른 각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이 위에 거랑 좀 다르게 생겼죠? 전압은 이 위에 거랑 똑같아요. 쭉 이렇게 가는데, 이 전류가 90도만큼 늦게 뒤쳐져서 가죠.
얘는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전류는 여기서 시작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시간상으로 보면 늦게 출발한 게 되는 거죠. 얼만큼? 90도만큼 늦게 출발한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순식값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V는 Vm sin 오메가 t, 아까 전에 똑같이 sin 오메가 t 이렇게 나타내고요. 전류는 이 전압보다 90도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뒤에다가 마이너스 90을 붙여줍니다. 마이너스 90도지요? 예. 그래서 이때의 전류의 순식값은 최대값 Im의 사인파의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 사인파가 전압보다 90도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I는 I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회로이론 보면 뭐 위상이 어떻다, 뭐 위상이 몇 도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위상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각도를.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여기 이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늦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상이 90도 늦다. 여기서 전류의 위상각은 몇 도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90도가 전류의 위상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압보다 90도 늦었다, 위상이. 네, 늦게 출발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뭘 의미할까요? 전압은 아까 전에랑 똑같죠? 네, 그래서 최대값에 사인파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요. 식을. 그럼 전류의 순식값은? 아까 전엔 늦게 출발했는데 지금은 90도. 빨리 출발했죠?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빨리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순식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I는 최대값 Im의 사인 오메가 t에 90도 일찍 출발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I는 I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늦게 출발해서 90도 늦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빨리 출발했기 때문에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빠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순식값 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I는 Im sin 오메가 t 플러스 90.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012년도 3회 때 나온 회로이론입니다. 문제에서 그림과 같은 파형의 순식값은? 순식값을 물어봤죠. 우리 지금까지 순식값 공부했잖아요. 이게 전압 파형이랍니다. 네, 여기 전압이 있고, 여기 오메가 t가 있지요. 네, 파형이래요. 그런데 이 최대값이 몇 볼트라고 했죠, 여기? 100볼트라고 써있죠? 그럼 Vm은 100볼트입니다. 전압의 순식값의 기본식이 Vm sin 오메가 t잖아요. 여기가 최대값이죠. 그러면 최대값이 100볼트래요. 그이 자리에 100 들어간 걸 찾아볼까요? 여긴 100 루트 2가 들어갔네요. 예, 아니겠죠? 여기도 100 루트 2가 들어갔어요. 예, 아니에요. 1, 2번은 아니고 3, 4번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런데 가만 보면 여기 0점에서 시간이 0인데 일찍 출발했죠? 전압 Vm sin 오메가 t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려보면 이런 파형이었죠. 그런데 여기가 파이였어요. 아까 전엔 여기 0에서 출발했을 땐. 근데 얘가 좀 일찍 출발했다고 합니다. 여기 좀 요만큼 일찍 출발했지요. 예. 네. 요만큼 일찍 출발한 거예요, 얘는. 근데 여기가 6분의 5파이랍니다. 그러면 요 차이가 이 차이랑 같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알면 여기서 일찍 출발한 그 위상의 각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에다가 6분의 5파이를 빼면 이 파이가 6분의 6파이 이렇게 써도 되죠?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이게 통분을 하는 거예요. 예, 통분을 하기 위해서 얘를 6분의 6파이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6분의 6파이 마이너스 5파이 하면 6분의 파이가 나오죠? 여기까지의 각도가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의 각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파형을 보면 일찍 출발한 거죠? 그러면 부호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일찍 출발한 거니까. 그래서 최대값이 100인 사인파의 6분의 파이만큼 일찍 출발한
일찍 출발한 이 순식값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순식값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일은 이 순식값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멤버십 2로 가입하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유튜브 멤버십 메뉴에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멤버십 2로 가입하신 분들 중에 저에게 네이버 카페 전치모의 아이디를 알려주시지 않으신 분은 이 영상 댓글에 네이버 카페 전치모 아이디를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등업을 해드려야 거기다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2로 가입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 아이디를 꼭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기출문제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